자, 여러분들 그러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케미 켜져 있는데 오늘 2부 방송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컴백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신규 컨텐츠 머싸의 폭탄 전쟁이라는 컨텐츠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참여자분이 굉장히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가셨죠 다들? 한번 들어오고 계세요. 아직 안 들어갑니다. 너무 늦으시네.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4월 25일 11시 13분이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방송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머싸 만들기 컨텐츠인데 머싸한테만 인터뷰하도록 할게요. 머싸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열심히 만든 컨텐츠고요. 네.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요? 달려가다가 보통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하면 아프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빡! 야마카시! 진짜요? 달려가다 F. 아, 벽에 박고 F. 벽에 박고 F. 오! 오! 전! 몇 이제 건즈! 레전드! 한 점! 2단 점프도 된다 인정! 오! 그러니까 오늘 머리를 이용해서 오른쪽 벽을 타고 정면을 타고 뒷벽을 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와! 오! 야, 근데 이 콘텐츠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 좀더 역동적이게 폭탄을 피할 수 있어. 야, 야, 대박. 자. 자, 아무튼. 자, 멤버 소개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게린입니다. 아, 우리 게린이 안녕하세요. 예. 아, 우리 깜찍이 게린. 오늘은 뭘 준비했죠? 네? 준비한 걸 보여주세요. 그 소문 들었어요? 어떤 소문이요? 제발. 연기 소문이랑 죽여버리... 머리 아파 갑자기! 네, 다른 다음 기회 소문. 자, 중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폭탄 던지러 왔고요. 여러분들 다 머리에 폭탄 떨어지 준비해주시고 이제 죽을 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준비한 건요? 준비한 건요? 준비한 거예요, 이거. 아, 안성기 상대모사요? 노블님? 안성기 상대모사. 이거 쉽더라고요. 노블님? 안녕하세요, 국민대회 안성기입니다. 아, 일단 저분은 안성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소리 하는 것 같아요, 중년님. 이 정도는 해야 안성기 분 선정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나 똑같은데? 그 뇌인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만드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드니님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못 받은 만드기라고 합니다. 아, 인터뷰 못 봤다뇨?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달짜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빡깡수 왔어요, 여기로. 아, 지금 옷 입으신 거 뭐죠? 저요? 남자의 수치네요. 아니에요. 남자의 수치네요. 남자도 비키니 입을 자격이 있어요. 남성용 비키니 몰라요. 입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 사람이 해야 할 도리와 그게 있는데. 네. 지금 당장 거울을 한번 봐봐요, 달짜님. 그러면 달짜님께서 지금 이거 네. 남자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달짜님. 잠옷 때 비키니? 제 친구가 아니... 통화해가지고 갑자기. 자, 달짜님. 네네네. 남자도 비키니 입어야 된다? 네. 그 주장해주세요. 봐봐요. 남자도 가슴을 가려야 된다. 여자도 바지 입잖아요. 여자도 바지를 입잖아요. 네. 남자가 치마를 입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달짜님, 그러면 평소에 비키니를 그러면 자주 입으시는 거예요? 레알! 아니요. 지금 비키니 입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속살핏 차서 부끄러워요. 입으신다고. 네, 이번 여름에 이번 정모로에 가는데 정모로에 가는데 달짜님께서 비키니를 입은 인증을 하신다고. 지금 이게 녹화본이라 여러분들 이 말이 나오면 해야 돼요. 자, 우리 매니저님께서 적어 놓으실 겁니다. 달짜는 여름 때 비키니 입기 이런 거 적어 놓으실 거예요. 달짜 근데 좀 보기 싫어. 유튜브에다가 좀 내가 이거 좀 강조해서 올릴게요. 좀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그때 편집하면. 저 오늘부터 헬스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입게? 아, 우리 달짜님이 글래머시더라고요. 네. 아, 눈갱 꺼져. 눈갱 안 보시면 돼요. 볼 사람만 보세요. 저는 안 볼게요, 라고. 저는 저도 보기 싫은데 난 제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요. 오케이? 네, 아버님 앞에서 춤춰드릴게요. 오! 자, 아무튼 우리 달짜님 비키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걸로 준비해 주세요. 자, 아무튼 자, 오늘 핑맨이 어디 갔어요? 아니, 머스터 컨텐츠 하는데 핑맨이 안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지금 만나서 한번 봐야겠구만. 지금 9명인데.
이거 뭐 팀 나누는 거 아니지? 네. 그럼 상관없네. 예. 야, 레인전. 내가 예상하는데 핑맨 갑자기 도중에 들어와가지고 졸라 자연스럽게 헐? 하는 척 하다가 퍼블 당할 거야. 너 도중에 들어오면 하실 수가 없을 텐데. 하실 수가 없어요, 도중에 들어오면. 아, 그래? 그럼 죽여버리자고. 야, 랜덤 무기 전쟁께도 걔 도중에 들어왔다고. 자,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내가 바로 죽였잖아. 일단 벤을 할게요, 그러면. 벤을 쏘. 야, 벤은 해놓지 마. 들어오면 아, 바로 죽이면 돼. 아이피벤, 아이피벤. 그 뭐냐? 그러면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아, 너 우리 인사 안 했니? 아, 안 해. 너 뭐라고 아니야? 너 했어! 아, 성기. 존나 짜증난다. 아, 알았습니다. 존나 짜증나신다고. 자, 그러면 이번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박사님. 시작 영상을 보세요! 자, 시작 영상 그러면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뿅! 오케이, 방풀. 모두들 한 번쯤은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목숨 걸린 위기 속에서 자신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지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진행하게 될 게임의 룰을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게임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은 직업을 한 가지씩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직업을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소나라는 위치 잡기와 여러 다양한 종류의 폭탄 그리고 체력화를 지워줍니다. 이 소나 폭탄을 이용하여 게임의 판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탈출된 각양각색의 물건을 찾으면 체력화를 이용하여 채집할 수 있습니다. 소나가 자신의 몸에서 떨어지는 경우 탈락하게 되면 자신의 것을 제외한 소나 5개를 모으면 근처 성시탑에서 살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30분마다 다량의 폭탄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개방되며 4시간이 지날 때까지 세계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 탈락으로 처리하여 처음 전원체를 폭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재미있는 게임을 부탁드립니다. 오! 모사님! 네! 아니, 저거 더빙 극혐인데요? 어, 아니 잘했는데 왜? 저 약간 더부룩한데? 아니 잘했어, 너보다 잘했어. 허! 넌 장밥이야. 우리 갑자기 넌 까불지 말래? 야, 아무튼 이거 소나라는 걸 다섯 개 모으면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소나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오, 야, 뭐야? 와, 아, 이게 소나, 우와, 뭐예요? 들고 활처럼 당겨서 쏘세요. 오, 뭐야? 적의 위치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다 시포트를 눌러주세요. 시포트. 그리고 쏴보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 가까이 있다 개수만큼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오, 이게 바로 위치를 알 수 있는 그거군요. 네. 소나 이거 우와 신기하다. 이거를 다섯 개 모으면 탈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소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소나는 각자 한 개씩 주어져요. 아, 처음부터 주어집니까? 네. 그러면 적들을 어떻게 죽이죠? 적들을 처음에 기본 폭탄이 있는데 기본 폭탄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일단 주어지는 최진용 칼로 맵에 있는 모든 블럭을 부수면은 그 중에 아이템이 나오는 블럭이 있어요. 아이템이, 아, 이거요? 네. 아, 여기 스폰 아이템 정보. 군부대에서 무기 아이템이 주로 나온다. 동굴에서는 맵 곳곳에 있으며 특이한 아이템이 주로 나온다고 하네요. 자, 민가에서는 음식, 무기, 여러가지 아이템이 나오고요. 특이한 아이템은 동굴 기억해놓자. 자, 그리고 송전탑. 맵 곳곳에 있는 중앙에 있는 금블럭을 클릭하여 탈출할 수 있다. 아, 이게 탈출하는 곳이에요? 네. 이게 송전탑이 탈출하는 곳이구나. 아이템을 얻는 곳이 아니네요. 그리고 민가랑 군부대가 잘못돼 있어요. 박혀 있어요. 뭐가요? 민가랑 군부대가 박혀 있어요. 군부대가 아... 뭐예요? 군부대가 저 망루예요. 아, 망루라뇨? 뭔 개소리죠?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군부대랑 민가랑 바뀌어서 설명이 나왔어요. 아, 군부대에서 원래 음식 무기가 나오고 민가에서 무기 아이템이 나오는 거군요. 사진이 바뀌었어요. 아, 사진이 바뀌었다고요? 네네. 아니 똑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무슨 여기가 어떻게 군부대예요? 병신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저 군부대의 일부분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저 부분을 찍었네요. 네. 군부대가 저렇게 생긴 거 근처에 있어요. 야, 하필이면 저걸 찍었네요, 버서가. 제대로 찍었네, 뭐. 아, 아무튼 잡초는 뭐죠? 잡초에 이용이 있는데? 잡초는 한번 캐보세요. 아, 캐보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오, 야, 특이하게 플러그인이 첨가되어 있네요.
일단 블럭을 부수거나 잡초를 캤는데 아이템이 나온다.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 컨텐츠, 이 플러그인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머스터 컨텐츠 때문이 아니라. 자, 그럼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예, 헤이. 아, 럭키 럭. 가세! 아, 오! 오! 거기라! 거기라! 뭐야? 뒤를 돌아오십시오. 뒤를 돌아오세요. 버튼 누르면 되나요? 예. 자, 질문이 그러면 머싸의 신 머싸 만들기의 신규 컨텐츠 폭탄 전쟁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임 스타트. 삐삐로 갑니다. 야 직업이 있네? 뭐야? 이거 직업 한번 선택하면은 못 골라요. 설명 이거 밑에 블럭을 클릭하면 나와요. 얼음 위에서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고. 야, 한 번밖에 못하지 이거. 저기요, 낚시꾼 낚시. 소환가는 빨간불에 멈추지 않아 보이. 보이. 꽃을 아버님. 너무 좋아한 나머지 주변에 꽃이 내린다. 이거 지금 아버님 적극 추천 일로 와보세요. 어디? 여거 적극 추천. 낙김 시브랄로마. 아니 이게 의외로 좋을 수 있어. 은신 능력이 뛰어나다. 은신 능력? 은신 능력 어떤 걸로 하지? 낚시꾼 낙김 뭐야 이거. 높이 뛸 수 있으며 특수무사가 있어 천장에 붙을 수 있다. 나 특전사를 하겠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할래. 좋았어. 수영은 누가 했네요? 나 정육점 주인한다. 아 잠깐만, 특전사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난 높이뛰기 선수를 하겠어. 네 이름은 정육점 아저씨. 마라톤 선수. 고기 드실래요? 고기 드실래요? 나는 특수용. 드실래요? 나는 특전사. 특전사가 뭔가 쎄 보이네. 아니 여기 봐봐요. 아니 저 보여요? 왜 안 보여? 쩔어. 우와 안 보여. 근데 이게 대신 못 움직이는데요, 아버님? 야 개쓰레기네. 순님이 뭐예요? 개쓰레기? 그렇네. 저 뭐 글라이더맨이요. 낙사 안 당하는 거. 글라이더맨. 동가졌네. 끼셔야 돼요. 다 골랐나요? 자, 아진님은 뭐 고르셨죠? 저는 스케이트요. 이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거요? 저희는 여기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아, 우리 다 팀이에요. 아니요. 그러면요. 저기에요. 개인적으로 싸워야죠. 아, 그래요? 머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게리는 뭐예요? 이거 만들기. 다 설명해야 되지 않아요? 소방차는 빨간불에 멈추지 않아. 저거 막 달릴 때마다 뭐 불나는 거 아니야, 발에서? 자, 여기 뭐가 있습니다. 게임 시작 준비가 되면 금블럭 위에 서주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폭탄전쟁 컨텐츠 시작합니다! 렛츠고! 다시 밟아! 밟아! 야! 나 시작해! 이거 설마 표지판 났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야! 시작! 저봐! 시작! 머싸 컨텐츠 망했다고 합니다! 머싸 컨텐츠 망했다고 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머싸 컨텐츠 첫판부터 망했다고 합니다! 유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게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 럭키 럭키. 아 진짜! 럭키. 야 이거 1시간 반 컨텐츠야? 1시간 반 컨텐츠 1시간 반 전에 끝날 수 있어요. 그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야, 1시간 만에 끝내줄게. 아버님 15분 자주 끝나요. 나 전 진심이야 클라스 얘들아. 야 뭐야 아이템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뭐요? 아 이거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알았어 해라 해. 야 신기합니다. 야 이거 뭐냐 근데? 포이즌 빔, 크래커 빔, 체집용 칼. 왜 칼이랑 이게 똑같죠? 소나. 이 소나가 여러분들 주변에 적들이 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저거 집이다! 잡초나 이런 거 캐면 아이템 나온다고 했죠? 스테이크 5개랑 수류탄 6개. 샌드빔. 이거 쓰지마. 아, 제가 이거 하나도 몰라요. 잡초. 씨앗 나오는데요? 민가! 오케이, 빨리 이런 데에서. 빨리. 오케이. 있다. 안 나오는데? 뭐죠? 나오는 거 맞아? 채집용 칼? 나온다. 아씨, 아까워. 제기랄. 아까워. 너무 아까워. 야, 뭐 좋은 거 나온다. 크래커 빔. 나왔어. 대박. 뭐 나왔지? 크래커 빔 폭탄 나온다.
오오 자 침대 나왔어요. 우와 야 쩔어 쩔어. 야 봤어요 여러분들? 침대 나왔어요. 오 반블록 나왔어. 우와 쩐다. 야 이거 오 야야야 뭐야. 오 이런 것도 나오네. 좋아 좋아. 규칙? 규칙 읽었어. 오 야 이런 거 쩐다. 아 이게 최신 역할로만 나오는 거지. 슈르륵. 어 이거구만.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들었어. 근데 뭔가 안 깨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혹시 설마 흑요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무기? 이게 옵시디언? 뭐야 나왔어 나왔어. 야 폭탄 나오네. 야 대박. 야 목껍지잖아. 더 좋은 거. 양털 나오네. 아 이거 하나만 나오는데 하나만 있네. 오 야 쩐다. 야 이거 내가 너무 집중했어. 잠깐만 설마 이 호박을 캐면 뭐가 나올까. 핫 잘 봐요. 파워. 오케이 호박 캐보자. 오오 야 뭐 나와 뭐 나와 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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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음식 나와. 야자수.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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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호박을 캐니까 음식이 나옵니다.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야자수 먹어봐야지. 오오 오, 좋아. 호박에서 야자수가 나오는 개 이상한 현상. 잡축해볼까요? 음식 나와요. 잡지에서 바나나가 나옵니다. 야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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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다. 폭탄 전쟁이니까 제가 폭탄을 잘 써야 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재밌다 재밌어 보인다. 야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게임을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솔직히 여기보다 빨리 저기 가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 오 좋아. 여길 가봐야지. 좋아. 자 일단 지금 삐삐를 착용했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으면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맞아 맞아 쏘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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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야 보물덩어리. 야 개쩔어. 오 야 잠깐만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시푸드 발 받아야 돼. 시푸드. 야 엄청 많다. 야 이거 파밍으로 짱인데. 야 이거 무기 나오는 거잖아요. 무기 무기 무기. 야 이거 근데 뒤에 너무 위험한데. 아 이거 뒤에가 너무 싸요. 여러분들 어떻게. 야 일단 쉬운 거부터 캐자. 뭐야 이거. 이거 뭐 오 이상하게 생겼어. 화로인가 이거. 닝 능력칼 성급함이에요. 아 네 능력칼이 성급함이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내 칼로 부수면 안 되지 않.. 야 내 칼도.. 오 야! 야 미친.. 야 내 거.. 잠깐만! 내 것도.. 내 칼도 체집용이잖아! 야 이것도 체집용이에요 여러분들! 야 이걸로 캐면 되잖아! 야 나 멍청했다! 야 내 칼 되게 좋은 거! 제 거 파밍용 칼이었네요! 이게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쩐지 똑같더라. 제 칼에는 성급함이 붙어있습니다. 성급함 여러분들 지금 속도 보이시죠? 평소 속도보다 굉장히 빨리 깨지는데. 좋아요. 나왔어. 둘이다. 아닌가?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에 삐삐라는 기능을 추가해서 제 마이크 소리가 이 마크 안에서 들립니다. 가까이 올 경우. 아 조심해야겠다. 아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마이크 오디오를 잘 해놨나? 잘 해놨습니다. 잘 돼있네요. 조심 조심 조심. 자 일단 방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었죠? 저 누구 사람 소리 들어가지고 주변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일단은 보물 창고네요 완전. 자 일단 이 여기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게
파밍용인데 여기서 다이아템이 방금 나왔습니다. 아 아니다. 그건 아까 화로같이 생긴 거에서 나왔는데. 먼저 폭탄의 종류랑 쓰는 법을 알아보시미. 뭐나 그래볼까? 아 없어지는구나. 이번 역은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저거 제가 왜 저걸 없앴죠? 랄랄랄라. 야! 야! 누구예요? 아니 죽이러 왔습니다. 오면 넌 죽어. 오지 말라 했다. 샌드박스! 쉐탄! 와! 이 미친놈들. 야, 너 잣됐다. 야, 나 다 해갔다. 안 보이냐? 여기 숨어있자. 오. 야. 새끼 봐라. 맞았다 저 새끼. 안녕. 포이즌 빔에 맞았네. 아이고 중명아. 중명아 죽을 시간이야. 중명아 살려달라 빌어봐. 자 살려달라 빌어봐 이 새끼야. 그래 까비. 포이즌 빔. 아. 술을 다 투척! 술을 다 투척! 아, 우리 후회할 텐데, 진짜. 넌 뒤졌다. 와, 이거 잘 안 죽네. 야, 다시 아무리 본다! 안녕! 안녕, 깜찍이. 아, 씨부라. 오지 마! 오지 말라 했어! 오면 뒤져! 오면 다 뒤져! 나고야! 오는 새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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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주름. 아, 야. 어. 아, 안녕. 아, 안녕. 안녕. 아, 스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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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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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 스님이. 바나나는 하얗다. 바나나 맛있다. 오, 야, 노블 이 새끼. 네, 사냥감. 좋아. 저 일단은 이거 다섯 개 먹는 건데 저 벌써 두 개 먹었어요. 제가 죽이니까 노블님 죽이 노블이가 죽였다. 잠깐 누구 누구였어 누구였어 누구였어. 누구 키보드에 들어가냐? 누가 이거 아버님 아니면은 아 이거 아버님 소리인데? 야야야 이거 붙으니까 안 돼. 붙으면 안 돼요. 두 달. 오케이 오케이. 뭐지? 연타. 줄줄 오 뭐야? 조심해요. 오케이. 나 아니에요, 나. 자,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잠깐만요. 아우님인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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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모서야. 스님 안녕하세요. 뭐야? 터졌는데 어디야? 야, 근처에 스님도 있어. 아니 아니 나야 나. 오케이 오케이 소리 소리. 저 누가 여기 있는 거야? 아! 저 새끼.
어, 우동의 마가진 300개 감사합니다. 안녕, 수리님! 안녕! 오케이, 오케이, 팀! 저 폭탄 많아요. 팀! 오면 죽어요. 아, 맨손, 나 맨손. 오지마요. 아니, 나 팀. 오케이, 팀. 하이파이브. 팀? 팀? 진짜? 아, 팀! 팀! 아! 사람을 믿으면 안 되지! 아니, 방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에 대한 욕구가 많이 없어. 방금 죽였으니까. 그쵸, 아버님? 어? 왜 나랑 팀하자고? 아니, 방금 살인을 닥쳐! 닥쳐 오면 죽여! 아, 니 뒤에 있는 애 죽여줄게, 쟤. 이 개자식이. 어, 이 새끼 봐라. 어? 뭐, 소망, 뭐, 이 새끼야, 오지 마. 어, 야, 저 새끼 봐라. 미친놈 아냐? 잠깐만, 이 시한폭탄. 좋아, 오, 좋아. 시한폭탄. 어, 야, 너 뭐냐?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어, 시험폭탄 쩔어. 야, 조심해야겠다. 뭔 소리야? 주변에 누가 있어? 뭐지? 어? 먼 곳에 한 명 있고 근처에 한 명 있는데? 아, 저기 있구나. 야, 까불지 마. 오면 죽는다니까? 야, 오면 죽여. 오면 죽어. 오면 널 죽일 수밖에 없어. 죽여봐요, 죽여보던가. 얼마나 빠른데. 오, 야. 어? 라건님, 못 죽인다니까. 오,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삥! 나도 보여주고 나의 비장의 무기를 말해. 어. 크래커. 야, 너 그러다 뒤진다. 아, 이거 씨. 어떻게 줄 건데? 어떻게 줄 건데? 씨발로! 어떻게 줄 건데? 어떻게 줄 건데? 아, 어떻게 죽이지, 저걸? 오, 야. 오! 좋아. 잠깐만. 폭탄을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지? 메디폼. 샌드. 오케이, 고기 좀 먹자. 배고파. 야, 맞아. 파밍하자. 파밍. 어? 여기 파밍 된 것 같은데? 이미? 누구 있어? 자, 일단 벌써 3개 모았어요. 메디폼이 피해복인 것 같은데? 아, 이 새끼들 지네들끼리 팀해! 어? 야, 그러고 보니까 어, 내가 여자 멤버분들을 다 죽인 건가? 내가 사람을 죽였어. 이런. 10분 뒤 군부대 비밀창고가 열립니다. 바가지님, 오케이.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좋아. 10분 뒤 군부대 비밀창고가 열린대요. 오케이. 입술 모양 읽어봐. 오케이. 어, 제가 중요한 전화를 한번 전화 좀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10분 뒤 군부대 비밀창고가 열린대요. 어, 야, 내가 캠 틀어놓으니까 너희들이 뭐 하는지 다 아는구나. 어, 제가 이럴 때 갑자기 통화가 있는 겁니다. 군부대 설레임의 군부대 부대 룸부대 부대찌개 맛있어. 너블로 어디갔어? 몰라? 먼저 갔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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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님 형님 저기 야 야 송주야 송주타 아버지 송주타 아버지 송주타 야 우리 가자 야 저기 아버지 야 형님 어 뭐야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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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실을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어우 야 아프다. 야 너브라 팀. 안녕하세요. 너브리 팀. 로키. 너브리 팀. 오케이. 아 로키. 야 일로 와. 이래봬도 내가. 싸고. 야 너 왜 이렇게 빨라? 네. 저 능력이에요. 어, 야 나 스케이트 있거든. 이것이는 너무 느려. 얼음만 빠른가봐. 라고님 제가 란디기하고 러스하고 팀을 했었거든요. 어. 보니까 제가 팁을 알았어요. 팁이라니? 건물 안에 이런 소소한 이런 거 있죠. 어. 이런 게 다 아이템이에요. 레알? 네. 이것도 다? 유리 보지 마요. 유리. 유리? 워싸 이 새끼 그런 건 안 알려주네. 유리 어디 있는데? 유리. 여기. 오 레알이네. 다 그치? 소소한 거 하나가 다 거의 아이템이에요. 야 잠깐만 누구 있다. 꽝 걸렸대. 가까이 있다. 시프트. 오면 죽는다. 리디진다. 론나 맞는다. 오면 죽는다. 론나 맞는다 진짜.